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법 손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2022년 하반기 특집 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이 방송은 진행됩니다. 타이틀은요, 스타워즈 포인트란 내용으로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한 시간 짜임새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정세를 알아요. 알아야 여러분들이 좀 시황을 아는 거고요. 시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요. 판단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모르는 건 죄는 아닌데요. 알려고 안 하는 게 죄가 되겠죠. 자, 현지 시간요. 미국 시간으로는 8일이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바로 오늘 9일이 되겠죠. 미국에서요. 중간선거가 있었습니다. 중간선거 투표를 마쳤고요. 지금 한창 개표 중입니다. 예, 투표. 자, 상원 하원입니다. 상원 하원 의원을 선출하고요. 그리고 주지사를 뽑는 예, 그런 선거입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식하면서 굳이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에 맞춰서, 물론 이제 기본적인 어떤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개 대다수는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국은요, 당이 두 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당이 많잖아요. 자, 미국에는요, 딱 두 개요. 민주당이 있고요, 공화당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진보, 공화당은 보수,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공화당이라고 하는 당은, 친기업적인 어떤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법인세를 뭐 인상한다, 뭐 부자세를 뭐 이렇게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공화당은, 부자세를 뭐 이제 내리고, 그죠? 예, 친기업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법인세를 뭐 인하하고 이렇게 해서, 경기를 살리는 그런 친기업적인 그런 당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는요, 굳이 뭐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나서요. 그러니까 공화당도 이제 진보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고요. 민주당도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 세계의 어떤 이 색이 다른 예, 빨간색, 파란색이 아니라 약간 색이요, 좀 흐리멍텅한 게 미국이에요. 유일하게 정책을 보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이번 선거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렇게 봐요. 자, 우리는요 그냥 국회의원 300명, 그런데 미국은요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원은 뭐냐면, 하원 의원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상원은 뭐냐, 헌법재판소. 우리나라 따지면 헌법재판소가 상원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결과는요, 오늘 저녁에는 대충 윤곽이 잡힐 거고요. 내일 한 오전 중이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 등락에 대해서 뭐 당락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화당이 지금 앞서고 있어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앞서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민주당이 앞선다 하더라도 어쨌든 주가는 조금 올라가요. 주식의 역사를 볼 때는. 그런데 공화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그죠? 예, 주식 역사를 보면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집권당이 아닌 야당의 국회의원이, 그렇게 상원 의원, 하원 수가, 상원 의원 수가 더 앞설 때는요, 주가가 한 20에서 30%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압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원까지 더 의석수를 더 늘려간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난 7월부터 주가가 그죠? 되게 4, 50% 급락했던 그 부분이 빨리 만회가 되겠죠. 거기에 한 가지 팁이 뭐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15일 날, 예, 중대 발표를 선언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자신 있다는 얘기죠. 중대 발표 뭐 선언하겠어요? 예, 그렇죠. 다음 대선에 다시 도전, 재도전하겠다. 그런 발표를 하겠죠. 이게 주식시장의 악재냐, 호재냐? 호재겠죠. 자, 어쨌든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물론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예, 좀 특이한 상황도 있었겠지만, 지난 3년 동안 엉망진창이 됐어요. 전 세계가 아주 그냥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뭔가 좀 체계가 잡히고 좀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흐름에서 지금은 엉망이 됐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제 중국의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에 완화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3회님이 됐고 물론 이제 내년 3월 달에 국가 주석이 등극을 해야 되겠지만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예.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완화시킬 거다. 그러면 중국 정부 당국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요. 일반,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영방송에서 잘 그 접하지 못하는 뉴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뭐냐면요. 14억 인구예요.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 14억 인구예요. 확진자가 8천 명이래요. 아,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 감기 환자는 그보다도 많이 발생하겠죠. 8천 명이에요. 4천 명에서 5천 명, 6천 명 됐다가 7천 명 됐다가 이제 8천 명, 8천 명. 우리나라는요. 6만 2천 명이에요. 5천만 명의 인구에 6만 2천 명이 확진자고 중국은 14억 인구에 갑자기 화가 나네. 8천 명이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저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중국이란 나라가 14억 전 인구가 물론 이제 뭐 농민들 빼고 예, 그렇게 이제 계산하자고요. 14억 인구가 3일마다 한 번씩 PCR 검사를 해요. 뭐 이만한 긴 막대고 이렇게 콧구멍 이렇게 쑤셔 가지고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PCR 검사를 3일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서 음성 확인서, 음성이 확정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확인서를 받아야 마트를 갈 수 있고 아파트 밖에 나올 수 있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탈 수가 있어요. 거리를 다닐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 아파트 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한 명이나 두 명이 나왔다 그러면 아파트 자체를 봉쇄해버리고 문 자체를 용접을 해버려요. 못 나오게. 그리고 까만 봉지에다가 뭐 배추, 뭐 파, 양파 이런 거 대충해서 집어 던져준다고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한 정저우에서 나오는 그 폭스콘 공장 있잖아요. 아이폰 14 신형을 생산하는 거기가 이제 근로자들이 35만 명이에요. 네? 35만 명이 그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확진자를 두세 명을 격리시키고 나머지는 공장 문을 다 폐쇄시킨 상태로 퇴근을 못 해. 그 안에서 그냥 쭈그리고 자든지 뭐 하든지 35만 명이 그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 안 해. 나 일 안 해. 그러고 도망가 탈출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이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면 이 폭스콘이라고 하는 업체가요. 중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할 일이 없잖아요. 뭐 인도로 가든가 어디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이 계속 진행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도 경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한번 무너진 경제는요. 다시 이렇게 세우려면 그 몇 배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강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베이징에서 단체로 몇백 명이 마라톤 대회를 3년 만에 다시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막 몇백 명이 이제, 그 마라톤 대회 경기에 참석해서, 마라톤을 뛰는데 마스크 안 썼어요. 뭐 일부 몇 명은 썼는데 마스크 안 썼다니까요. 예.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점진적으로 뭔가 해제를 시키는 거죠. 거기에다가 공화당이 하원이든 상원이든 어쨌든 다수당을 차지하고 어쨌든 기존에 펼쳤던 예, 소위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가 펼쳤던 하다못해 우크라이나 사태 아시잖아요, 그죠? 예, 우크라이나에 미국이요, 제 계산해 보면 한 시간당 25억을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 시간당 25억 원을 계속 지원해 준다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을 줄이거나 아니면 중지시키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전쟁은 빨리 끝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이제 뭐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깊게 치고 들어가자면 뭐 이 자리에서 지금 2시간을 떠들어도 시간이 모자란데요. 어쨌든 그런 모든 정책들이 뭔가 질서가 국제 질서가 좀 정상 비정상에서 정상 쪽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예, 감히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제 올겨울에는 뭐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을 예상한다고 그러는데요.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주가에 영향을 받으니까. 어쨌든 그래도요, 위생 철저히 하시고요. 몸 따뜻하게 하시고, 내복 입고 다니시고 하면 큰 문제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방송 들어갈게요. 예. LED조 2054, 스타워즈 포인트란 내용으로 또 지난주에 이어서요. 계속 방송 말씀드리죠. 어쨌든 뭐 스타워즈 포인트예요. 스타워즈입니다. 스타워즈. 예, 스타워즈. 예, 스타워즈. 별들의 전쟁이죠. 예. 별들의 전쟁. 저 별이요. 몇 개냐면요. 3개하고 7개가 있어요. 그래서 별이 어떻게 생겼냐면 3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7성이 있는 거예요. 예. 3성과 7성 사이다가 아니고 3성과 7성이 있는 거예요. 자, 3성에서 우리가 예, 기준을 닫고 7성에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는 거죠. 자, 그래서 저쪽에 이제 제가 오퍼레이션이라고 썼는데요. 뭐, 저 뜻은 이제 해석하자면 작전 이런 얘기죠. 예, 저는, 주식 시장은 뭔가, 전체적으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 제가 볼 때는 작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지난주 10월 이제 31일이 되긴 해. 지난주 월요일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 프롬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프롬바이오. 자, 보실게요. 프롬바이오. 자, 보세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예, 거래량이 없다가 이 캔들을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요. 예, 이 캔들을 제가 이제 밑선을 걷는데요. 없죠, 그죠? 조용합니다, 그죠? 조용하다가 갑자기 예, 거래량 동반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요. 참고로 이 차트는요, 일단 분봉 차트입니다. 분봉 차트인데, 제 성향은요, 예? 성 소장의 성향은 단타도 아니고요, 스윙도 아니고, 중기도 아니고 장기도 아닙니다. 그죠? 여기 보시는 저 프롬바이오라고 하는 이 회사, 즉 이 회사 주가가 예? 예. 가만히 있다가 뭔가 거래량을 동반시켜서 크게 장대 양봉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력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예, 세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세력이란 말을 쓰지 않고요. 주관사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주관사. 자, 어쨌든 불특정 다수가 매매를 하는 건 맞아요. 주식시장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매매를 하는 게 맞아요. 주체가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개인이 있고 외인이 있고 기관이 있는데 서로 어떤 그 수급에 의해서 주가는 이제 올라가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본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관사가 주가를 이 회사를 예, 회사의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서 가만 있다가 여기 이제 녹색 화살표를 제가 이제 표시를 해 놨는데 자, 보이다 없다. 자, 이 자리 자, 제가 색을 좀 바꾸고요. 천천히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자, 보이시죠? 그죠? 제가 여기다 이제 점을 좀 표시해 놨는데, 여기다가 지금 매수라고 지금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면요. 퍼센트는요. 3.5%. 즉, 삼성. 삼성입니다. 예, 별들의 전쟁. 자, 3.5%. 3%를 넘겨버리는 오버슈팅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우리가, VI 발동, 예, 정적 변동성과 동적 변동성이 있는데, 동적 변동성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바로 매수라고 이 녹색 화살표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이 윗선은 없는 거죠. 이쯤 될 때 매수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예? 우리는 이때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선이 세 개 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여기는요. 0%입니다. 그러니까 이 푸른바이오가 예, 지난 월요일 날 푸른바이오가 0% 이게 시가예요. 시가. 아셨죠? 예, 시가입니다. 예, 0%. 시가보다 밑으로 뚝 떨어져서 이렇게 진행했던 거죠. 예, 진행하다가 갑자기 크게 예, 장대 양봉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요, 이 위에 점선이 뭐냐면요, 이게 3.5%가 되는 거고요. 요 파란색은요, 7%입니다. 그러니까 0, 7, 반 나눠서 3.5가 되는 거죠. 3.5. 이해가셨죠? 예, 3.5%입니다. 자, 이렇게 라인을 그어놓고 이런 식으로 신호가 발생하면
여기서 우리는 매수를 합니다. 근데 매수하기 전에 우선 해야 될 것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빨리 캐치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이 프롬바이오에 대해서 어떤 회사인지를 한번 차근차근 짚어가 볼까요? 자, 일단 대주주 지분이 42%, 20% 이상만 되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안정성 지표가요. 직전에 2018년도하고요, 19년도, 20년도 별스럽지 않았다가 이때는요,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죠. 그죠? 예, 퍼센트도 지금 600%를 돌파시켰고요. 자, 다시 이제 뭐 늘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유동 비율은요,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이고요, 부채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인데, 예, 좋은 거죠, 그죠? 예, 느낌이 좀 옵니까? 예. 자,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매출액 대비 이제 영업이익인데요. 영업이익은요, 흑자이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흑자. 예, 흑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요, 이 기준대로 맞춰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흑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써있죠, 그죠? 여기. 여기 보면요, 부채비율 유보율이라고 했어요. 부채비율 유보율. 부채비율이요, 14%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빚이 적어요. 그러고요, 유보율은요, 무려 5,800%를 기록하는 회사죠, 그죠? 그런 회사의 BPS가 5,900원입니다. 5,900원 더하기 5,900원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만 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 원. 목표가는 만 원입니다. 만 원인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이거 만 원을 잡아놓고요. 그리고 여기서 실제적인 BPS, 그러니까 목표가를 설정할 때는요, 주봉을 봐야 되는데, 주봉은 언제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이번 주도요, 격주로 제가 진행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예, 이번 주 토요일, 예, 오후 2시에, 예, 대전에서, 예, 전업 투자자를 위한, 예, 특별 강연의 선착순 10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12일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서요. 대개 한 2시간 한 반 정도 제가 진행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이데일리 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고, 지금 하단에 나오는 샵 377이, 예, 접수 입력 후에 문자 전송, 그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한 네 좌석 정도 남았으니까 선착순으로 미리 하셔서 오셔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요, 좀 힘들어지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합격이에요. 자, 일단은요, 만 원짜리라고 보는 겁니다. 예, 만 원. 자, 주식은요, 우리가 이제 매수가, 그리고, 손절가, 목표가, 이렇게 얘기해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라고 얘기하는데요. 매수가가 어디 있어요, 매수가가? 각각 다 다르잖아요. 매수. 그 다음에 손절가는 없어요. 단지 목표가를 정해놓고,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만 원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느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기다리진 않고 어떻게 진행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예. 갑자기, 그죠? 거래량 동반해서 주가가 장대 양봉을 실현하면서 오버슈팅, 예, 동적 변동성 오버슈팅 3.5를 통과시킬 때 그때 여러분들은요, 예, 강력하게 그냥 매수, 매도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근데 프롬바이오는요, 여러분들한테, 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차트는요, 바로 주봉입니다. 주봉입니다. 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인데요. 어쨌든 이 프롬바이오의 목표가는요, 얼마다? 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8,470원인데 만 원이에요. 직전 고점을 딱 가보면요, 어우, 엄청나게 갔잖아요. 뭐, 대략 못 가도 막 2만 원대까지 날아갔던 종목을 어떻게 만 원이라고 그럽니까? 예, 만 원까지만 보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여러분이 안정권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푸른바이오를 내가 보고요, 일단은 장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매수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들어간 겁니다. 매수를 들어갔고 그 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자, 여기가 0%고요. 이 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가라고 그랬는데, 자, 시가보다 약간 밑으로, 예, 개파락 해서 시작을 알렸고요. 이쯤에 3.5 알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 매수를 했고요. 바로 치고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VI 발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예.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래요. 정적. 예, 정적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여기가 0%고요. 여기가 7%고 여기가 10% 되겠죠. 그죠? 그런데 10% 위치에 왔을 때요. 바로 스타워즈 포인트가 발생을 하죠. 이 내용은요. 매도를 하라는 표시입니다. 이 표시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 그러니까 이 공간 내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는데 정확하게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찍으면요. 어떻게 나요? 칠성 나오는 거죠. 칠성. 예, 삼성에 사고요. 칠성에 파는 거죠. 그럼 이 칠성이라고 하는 7% 내에 여러분들이 예, 수익 실현을 편하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9,000원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만 원까지만 하는 겁니다. 더 이상은 하지 마십시오. 물론 푸른바이오가 12,000원, 13,000원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여기까지만 가고요. 더 이상 하지 마셔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거래량도 보면요. 이렇게 무슨 이게 옛날 그 저기 예? 뭐 쌍둥이 빌딩도 아니고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기도 쉽지는 않죠. 누가 주관사가. 그래서 푸른바이오는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자, 푸른바이오가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매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런 상태로 주가는 꼬꾸라지죠. 그래서 8,300원대. 그러면 다시 또 이와 같은 신호가 이쪽에서 나오게 되면요. 또 매수를 하고 또 이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하고 언제까지 만 원? 언제까지 만 원? 뭐라고요? 이거를 목표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매매해서 진행해 주면 되는 거죠. 푸른바이오였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오퍼레이션 LED조 2054 스타워즈 포인트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여러분들 보시는요. 화천기계라는 종목인데요. 자, 11월 1일입니다. 아니, 11월 2일입니다. 밑에 보면요. 11월 2일이 되겠습니다. 11월 2일은 바로 지난주 제가 방송을 했던 수요일이 되겠죠. 자, 제가 이 말씀. 자, 그러니까 좌측에다 화천기계라고요. 이렇게 아예 종목을 명시하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직접 메모를 하셔서 분봉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확인, 확인.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TV 방송을 하면서 어떤 종목을 제시를 하고 종목을 공개하면서 직접 강의한 적은요. 2022년밖에 없습니다. 예, 2022년만 가능한 거고요.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화천기계도요. 자, 여기서 보면요. 거래량 동반해서 좀 들어오죠. 그죠? 엄청난 거래량 동반해서요. 여기서 신호가 나온 겁니다. 원래는요. 지금요. 제가 이제 색을 좀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자, 원래는요. 여기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색을 이렇게 좀 칠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여기서 쭉 장대 양봉이 나왔었던 거죠. 그죠? 예, 장대 양봉이 나왔었던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요. 여기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오케이. 그러고서 바로 어떻게 됐어요? 자, 지워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윗골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만큼 떨어진 거죠.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수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뭐 추가 매수했던 거 그대로 두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선을 잘 보세요. 선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게 0, 3.5, 7 빼고요. 자, 색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요, 노란색이 있고요. 이게 녹색이 있습니다. 녹색. 자, 보시죠? 예, 노란색, 녹색. 자, 크게 한번 보실게요. 노란색과 녹색이 있습니다. 화면 크게 보실게요. 잘 보세요. 자, 노란색과 녹색이 있는데 노란색은 뭐냐면 시가와 관계없이 예, 거리랑 동반해서 이 0%로부터 노란색은 3.5고요. 0%로부터 녹색은요 7%예요. 7%.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양봉이 있는데 요가 0이고 얘가 7이고 얘를 반으로 나누면 3.5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0으로부터 3.5, 0으로부터 7 이거를요. 제가 노란색, 녹색으로 표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캔들이 하나 발생하는데 3.5를 통과시킬 때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틀은 0, 7, 그다음에 10, 14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0에서 7% 반으로 나눠서 3.5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어쨌든 뭐 정상적인 종목 갖고 매매하는 거니까 이상한 거 가지고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 가셨죠? 그럼 화청기계가 이렇게 신호가 나오면 이거를 매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면 뭘 보면 될까요? 예, 바로 기업 분석을 보시면 되겠죠? 자, 기업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빨리 보세요. 하나, 둘, 셋, 합격. 이렇게 봐야 돼요. 자, 34%의 안정성 지표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매출액 대비 영업이 흑점이 됩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그죠? 애니얼 봤을 때, 그죠? 자, 그러고요. 23%의 1000%, 여기도 5,800원이라고 써있네요. 5,800원, 5,800원 더하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는 얼마라고요? 만원, 만원, 만원. 얘도 만원이에요. 예? 예? 예. 얘도 만원입니다. 오케이. 얘도 만원으로 일단 추정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4,500원이에요. 미쳤네.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장부를 딱 보고요. 자신감 있게 이제 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제가 왜 전업 투자자를 위한이라고 방송을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들은 대개 대한민국 천만 명이 지금 주식한다고 그러는데요. 예? 자, 이게 키보드고요. 키보드고요. 그다음에 마우스로 이제 그릴게요. 자, 그러면 이게 데스크탑에다가 지금 연결했는데 모니터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니터. 그러니까 모니터에, 이 모니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 한 화면이 이 모니터 하나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매매할 수 있는 호가 주문창이라든가 일봉, 뭐, 분봉 차트를 여기다 다 분포시켜 놓고 여러분들이 연동을 시켜서 매매를 하셔야지. 모바일로 매매하시면 실시간에 대한 정보가요. 여러분들 모바일에 뜨는 초는요. 20초에 20초. 실제 띵 해서 지금 4,500원 딱 진행이 됐어. 한국 거래소 전산실에서 딱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그죠? 그날의 종목의 그날의 주가를 실시간에 보내주는데 여러분들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는 그거는 20초가 걸린다고. 무슨 20초 지난 걸 가지고 매매를 해요? 실시간 0.01초도 이것도 지금 내가 매매할 때 어떻게 20초면요. 역사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장난 삼아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정말 여러분들 심혈을 기울여서 프로 분석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부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종목을 사서 가만히 있으면 여기까지 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헛된 꿈은 버리시고요. 그다음에 항상 보시는 거 장부 보시는 거예요. 장부 보시는 거고 차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이야기가 차트는 기술적 분석이고 얘는 뭐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가, 기본적 분석가는 기술적 분석가를 우습게 알고 기술적 분석가는 기본적 분석가를 우습게 한대요. 자, 그러면 기본적 분석가는 매매할 때 차트 안 봐? 자, 이거는 어쨌든 뭐 일단 좀 어폐가 있는 얘기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요. 장부 보여줘. 하나, 둘, 셋. 자, 장부 이제 아까 봤어요. 그죠? 하나, 둘, 셋 확인했죠? 목표가 만 원.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여기서 내가 매수를 했어요. 그죠? 예, 여기서 샀어요. 떨어졌어요. 추가 매수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안심 매매예요. 안심. 예. 안심 매매. 안심 매매. 등심 안심 안창 이게 아니라 안심 매매. 편안한 매매를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자, 봐요. 이랬으면 매수했죠. 그러고서 바로 양봉 하나 더 만들죠. 그러고 이어서 여기 뜨죠. 그죠? 이걸 뭐라고 해요? 스타워즈 포인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이제 슬슬 매도하지 하고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는가라고 확인을 해 본다라고 그러면 7%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과 칠성이에요. 삼성의 매수고 칠성의 매도인데 칠성까지 가는 동안에 내가 삼성을 3% 수익을 나든 2% 수익을 나든 여러분들이 그냥 편한 대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화천기계. 자, 지난주 수요일 날 진행했던 종목이 되겠고요. 자, 그 이후는요. 예, 여러분들이 직접 예,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죠. 쉽잖아요. 이렇게 녹색 화살표 나오고 여기서 매매하라고 신호 나왔고 여기서 사고 사서 이 신호가 나면 아, 매도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넘어갈 때 이유가 시가니까 매도. 그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꺾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언제까지, 만 원 갈 때까지. 이렇게 나오면 매수 매도. 이렇게 나오면 매수 매도.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만 원까지. 몇 번이 나올지는 모르죠. 모르죠, 그죠? 이거를 우량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량주는 나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우량주라니까요, 여러분들. 물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량주겠죠.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 몇백만 명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대출 지분 한 20% 정도 돼요. 삼성전자가. 예. 자, 200만 원까지 갔었어요. 200만 원. 200만 원까지 갔었어요. 200만 원. 이때 당시에 BPS 계산하면 목표가는 80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200만 원까지 갔어요. 여기서 50대 1 때렸죠. 예. 액면 분할을 50대 1이에요. 그러니까 5천 원짜리를 이제 100원짜리로 만들었다가 무슨 어디 코스닥 무슨 잡줍니까? 삼성전자가 100원짜리로 만들었어요. 20%예요. 대주주 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에 샀나요? 8만 원에 샀어요. 8만 원에 되게 매수를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원도요. 이게 오버슈팅이거든. 사실 오버된 거죠. 40만 원 BPS에서 80만 원인데 200만 원까지 가서 50대 1로 액면 분할 시켜놓고 이걸 액면 분할 50대 1로 액면 분할하면 원래 4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은 못 샀다며 비싸서 그래서 액면 분할했으니까 개인 투자들이 살 수 있다며 그럼 8만 원에 샀다는 거를 이거를요 400만 원에 샀다는 거예요. 한 주에 이거는요 국민학교 2학년 산수예요. 산수. 근데 왜 이거 삽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들 개인 투자들 막 이게 막 못 사서 막 난리를 칩니까? 대주 지분이 20%인데 이걸 어떻게 올린다는 얘기죠? 기업 분할밖에 더 있겠어요? 역사적으로요, 삼성전자라고 하는 시가총액 1위 종목 5천원짜리 액면가를 50대 1로 액면 분할한다. 이것도 나중에 주식 역사에 뭐, 나중에 어떤 뭐 기록이 되겠죠? 그러고서 10만 전자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잡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들은 순진하니까, 아, 그래, 10만 전자. 뭐, 그렇게 가겠죠, 그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예, 여러분들한테 예, 권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아니에요. 화천기계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오퍼레이션 LED조 2054 스타워즈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다음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자, 위메드 플레이라는 종목이 되겠네요. 자, 이도 11월 2일 날입니다. 위메이드 플레이라는 종목인데요. 고맙습니다. 자, 보실게요. 이 종목도요. 똑같아요. 예. 자, 저는 하여간 이상해요. 뭔가 하여튼 이상해요. 자, 요렇게 해서 얘도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갔겠죠. 그죠? 자, 매수 들어가기 전에 우선 확인할 거 뭐라고요? 예, 장 부분다 그랬어요. 자, 34%. 그 다음에 안정성 지표 보시는 겁니다. 안정성 지표 퍼센트 보면 꽤 크죠? 그죠? 원래 스탠다드는 200%거든. 200% 내에 이 막대 그래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게 선진국 지수야. 근데 얘는 왜 이래요, 이게? 뭐 이렇게 만듭니까? 자, 그리고요. 여기 볼까요? 예,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예, 흑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부채 비율 15%에, 예, 유부율이 3600%예요. 그죠? 여러분들보다 핏이 적다니까, 상장된 회사가. 이 회사는 뭐, 돈이 철철 넘치나? 돈 필요 없나? 잘 들어가나 봐요. 자,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이제 18,000원이라고 돼 있죠? 18,000원. 18,000원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25,000원이냐 37,500원이냐는 여러분들 두 번 계산하시면 답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종목에 지금 현재 거래가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지금 19,00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잡더라도 25,000원까지 간다 생각하고 하더라도 그게 어려움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주가가요. 음봉 때립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스타워즈 포인트 발생을 시켜요. 그죠? 스타워즈 포인트 발생시키고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아요. 퍼센트는요. 특별한 거 없어요. 7%예요. 7%에서 10%나 또 12%나 14%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거는 이렇게 눌림목이 좀 많아야 되겠죠. 그죠? 바로 올라가지 않느나.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오퍼레이션 LED조 2054 스타워즈 포인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은요. 예,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됩니다. 성 소장의 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하단에 샵 377이 이것도 여러분들이 유료 100원이래요. 그래서 문자 전송을 제 이름 성명석 하시면요. 제가 이제 장중에 혹시 예, 무료 공개 방송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한테 아마 방송에 대한 예, 무료 강연에 무료 방송 장중 예, 그런 어떤 연락이 좀 가나 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여기다 좀 등록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어쨌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예, 토요일,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그죠? 예, 내일하고 모레까지 이제 마감을 하는 건데요. 어쨌든 좀 힘드셔도요, 한번 와보세요. 예, 제가 여러분도 알지 못했던 놀라운 재밌는 이야기를 준비해 놨으니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이 종목 이제 11월 3일이 되겠습니다. 예, 지난주 이제 목요일이 되겠죠, 그죠? 자, 실리콘투라는 종목인데요. 실리콘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똑같아요, 그죠? 여기 지금 제가 단추 달아놨고 이거 노란색 선 보세요. 노란. 이건 영재 0%고요. 여기는 3.5%랍니다. 자, 0.0000으로부터 요 지금 점 찍은 자리가요. 3.5%가 이렇게 올라가면 녹색 화살표가 발생하면서 매수 신호 발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니터가 지금 4개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1, 2, 3, 4. 이게 모니터입니다. 이게 키보드고요. 그다음에 마우스를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땅 떴으면 연동해서 봤더니 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연동해서 빨리 봐야 될 거 하나, 둘, 셋. 봐야죠. 그죠? 빨리 봅시다. 53%에 미쳤네. 이게 1000%가 넘었어요. 이걸요, 비중이라고 그래요. 비중. 제가 이 종목을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비중이에요. 비중. 원래는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기 200%. 다시 지우고 깨끗하게 할게. 200%.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막대 그래프예요. 이게 사실 비정상인데 우리한테는 고마워.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고마워. 어쨌든요. 더 깊게 안 들어갈게요. 자. 어쨌든 실리콘도 고마워. 자. 448088. 이게 뭐야? 어쨌든, 자, 그래. 뭐, 그렇다 치자. 그렇다 치자. 자, 어쨌든 12%에 1600%. 그죠? 여기 부채별 유불. 자, 여기 좀 이렇게 좀 제가 화살표를 볼게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부채별이 12%고요. 유불이 1600%. 그래요. 대단한 회사죠. 그죠? 여기 1400원이에요. 1400원. 그럼 2800원이겠죠? 2800원은요? 2500원. 얼마라고요? 2500원. 1400원이니까 28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500원. 뭐가? 여기다 쓸게요. 목표가가. 2500원. 딱 잡고 일단 매매를 시작하는 거죠. 자,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이거 53%의 대주주 지분이. 이게요, 삼성전자처럼 20%가 됐다가 이게 19%, 그러니까 20% 이하로 가면요.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 되는 건요, 하시면 안 돼요. 제 말 믿으세요. 진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2009년도에 와서요, 계속 떠든 게 증거금 100%짜리 하면 안 됩니다. 영업이익 2년 연속, 3년 연속 적자회사 하면 안 됩니다. BPS 계산해서 부채 비율 150% 넘어가는 거 하면 안 됩니다. BPS를 두 번 더 해보세요. 청산가치니까 그 이상 되는 건 무조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을 때 이 바닥에 사람들이 나한테 눈총을 주더라고요. 너만 먹고 사냐고. 뭘 먹고 살아요. 먹고 살기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이제 각 방송사에서도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그런 지시가 이제 내려옵니다. 예, 3년 연속 적자 회사 그리고 증거금 100% 이런 종목은 절대 방송에서 예, 이야기 언급하지 말 것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는 고마운 거죠. 예, 그렇게 해서라도 그죠. 예, 이 한 몸 희생해서 예,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가 가능하다면 이 회사 목표가는 2,800원인데 2,800원이 아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250, 2,500, 3,750, 4,900, 5,000원에 6,500, 7,500, 8,750, 9,900, 10,000원 얘기했으니까 1,400 되면 2,800원이니까 2,500원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2,500원까지 가는 동안 얘는 우리한테 계속 두들겨 맞는 거죠. 자, 주관사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즉 그들이라고 하는 자들과 우리는 똑같이 예 동행을 하는 거예요. 동행이에요. 동행. 예, 최성수의 동행. 자, 어떻게 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자, 봐봐. 여기서 매수를 했겠지. 실리콘투 아까 봤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야. 오케이. 매수했어요. 매수했어요. 자, 매수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요? 자, 이렇게 단봉 나왔어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3.5인데 이 밑으로 내린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추가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요. 그러니까 종목이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다고 치자. 그러니까 10개 중에 10개는요, 주가가 시작했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10개 중에 최소 9개는요, 내려갔다 올라간다고요. 그럼 매수하고 밑으로 떨어질 때 이게 추가 매수 하시는 거야. 그래서 100 사고 200더, 400더, 5개 올라갈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떨어질 땐 물타기라고 그러잖아요. 올라갈 땐 불타기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주식 용어, 방송에서요, 무슨 용어 쓰면 안 되냐면요. 물타기는, 이거는요, 이거 노름방에서 쓰는 용어예요. 노름방에서. 물타기는 쓰고, 고수톱에서 얘기하는 그런 용어는 또 쓰면 안 되잖아요. 뭐, 나가리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며요. 근데 물타기도 쓰면 안 돼. 이거는, 사설 노름방에서 하는 얘기가, 물타기는. 그래서 물 길러 갈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도박하는데 돈을 다 잃었어요. 그럼 뭐 하라고요? 물 길러 간다고 해서 다시 돈 가지러 가는 거. 그걸 물타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여기서 추가 매수 가능했겠죠. 추가 매수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좀 나오죠. 그죠? 아직은 신호 안 나왔는데 이게 녹색 화살표 보세요. 첫 번째 녹색 화살표 나오고요. 두 번째 녹색 화살표 나왔죠. 그러니까 얘도 3.5를 통과시켰고 얘도 3.5를 통과시킨 거야. 사실은 얘가 두 번째 나왔을 때 이때 매도를 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자, 얘 목표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BPS가 1,400원이었으니까 잊어먹지 마. 얘 1,400원을 더하는 거야. 그러면 2,800원이지. 그럼 2,800원은 2,500원이라고. 예. 지난주 방송을 보시면 돼. 자, 지금 2,300원이야. 그러니까 얘는 아까 그 안정성 지표 보면 유동성 부채, 유동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이 부채비율보다 훨씬 많고, 유동비율이 200%를 초과시킬 때마다 내가 비중을 솔직히 집중 투자할 거냐, 적게 갈 거냐, 100, 처음에 배팅을 100, 200도 할 거냐, 1000, 2000도 할 거냐, 1억, 뭐 2억도 할 거냐, 그건 여러분들이 거래량에 맞게 판단을 하시는 거고, 이것도 1번, 2번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2,500원이니까, 예, 그 이상은, 그러니까 대 얘기는, 주가가 여기서 꺾어지는데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라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무슨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래요. 어깨에는 못 팔아요. 여기 올라갔던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 원에 샀는데 5만 원 갖다 4만 원 되면요. 나는 만 원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안 돼요. 가기 전에 놔야 돼요. 가기 전에. 근데 여기를 어떻게 알아요. 귀신도 모른다며. 해병대만 하는 거예요. 해병대만. 귀신 잡는 해병대만 하는 거지. 여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주식은요, 일단 목표가를 알고 가야 된다고요. 이만큼 얘기했으면 여러분들 아시는 거 아니야. 그죠? 이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횡보 후에 다시 한번 나왔어요. 1, 2, 3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때마다 오버슈팅, 오버슈팅, 오버슈팅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도 큰 문제는 없죠. 그리고 여기 좀 2380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종목 뭐야? 너 이리 와. 실리콘2. 자, 볼게요. 자, 그러고서 차근차근, 그죠?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러면서 올라가죠, 그죠? 뭐라고 써요? 2,500원. 매도. 그리고 이 종목은 뭐예요? 끝. 더 하지 마세요. 실리콘2. 네가 떨어져서 다시 시가를 형성하면 내가 도전할 수 있으나 이 종목은 끝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하시라고요. 이게 대가들의 투자 비법이요. 세상과 담을 쌓고 귀 막고 입 닫고 표정을 짓고 살 때 무표정으로 살아라.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서 뭐예요. 그저 목표가만 정해놓고 이런 그림이 나오면 매수매도만 하면 돼요. 근데 얘가 오늘 당일 매수했는데 오늘 내가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고 혹은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이걸 스윙이라고 그래요. 두 달이 걸릴 수 있어요. 2개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중기. 1년이 걸릴 수도 있죠. 이거를 장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향. 나는 장기 투자자야. 아니잖아. 너 물린 거잖아. 자, 고마워요. 자,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10만 원 언제 갈까요? 그거 저는 모르겠어요. 예, 10만 전자 언제 갈까요? 여러분들 다 팔면 가겠죠. 무릎 꿇고 다시는 주식 안 할 테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한테 회장 이번에 저 승진했으니까 내 원금만 돌려주면 난 다시는 삼성전자 아니 주식시장에 발걸음도 안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을 때
무릎을 꿇고 만세 손을 들고 반성할 때 그때까지 떨어뜨리는 게 이 시장이에요. 자, 퍼센트 정확하게 여기는 12%입니다. 다르게 나오죠. 얘는 12%예요. 12%. 바로 치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이게 흐느적거리면서 예 띵띵띵띵띵 이렇게 나올 때는 다르죠. 그리고 항상 기억할 거 2,500원을 넘기지 마세요. 오케이 아셨죠? 자 여러분들 보신 종목은 실리콘2가 되겠고요. 지난 11월 여기 4일 날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실리콘2였습니다. 자 다음 종목 아이고 다음 종목 가기 전에요. 자 이 화면을 또 준비했었네요. 거리랑 예 줄어들면서 여기서 팔지 않으면 이런 꼴 난다. 그죠? 어 그래요. 그 이쯤에서 쭉 떨어지다가 다시 이와 같은 모습이 다시 재발생하면 다시 매수 매도 하겠지. 재밌잖아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실링크도 다음 종목 갈게요. 어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자 제가 준비를 많이 했네. 자 고맙습니다. 자 화면을 두 개를 준비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올라갈 때 신호 나오고 올라갈 때 안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죠? 뭐라고요? 예, 여기서 끝을 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저 고동색 점선이 14%입니다. 그죠? 예, 어디서 매수할래요? 예,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팝니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까? 아니요. 그러기 전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신호를 어떻게 잡아냈을까요? 그게 바로 3714-2856의 비밀이에요. 이거 다 더하면요. 108 나와요. 이 수치를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이 바닥에 와서 수상님의 타이틀은 뭡니까? 3714-2856 108의 비밀 이렇게 얘기한 걸 이걸 지금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하나 더 갈까요? 자 보세요. 남아토건인데요. 남화토건입니다. 남아토건. 자 이 차트 보세요. 깨져 있죠. 이걸 제 식으로 표현하면 깨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랬다가요, 요렇게 장대양봉 이쁘게 하나 만들고요, 음봉 하나 만들고요, 요렇게 발생하죠. 이거는 뭘 발생한 거예요? 3.5%를 통과시킨 거예요. 녹색 화살표가 없다가 딱 나오면서 매수 신호 발생이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을 사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요, 얘를 보는 거죠. 딱 봤더니 59% 얘 보는데 3초 이상 걸리면 안 돼요. 88 똑같네. 18%의 부채 비율이 그다음에 유불이 2,400%. 여기 12,000원이죠. 그죠? 12,700원. 그럼 24,000원에 그죠? 24,000원이잖아요. 24,000원에 7이 14니까. 예. 얼마요? 예, 25,000원이겠죠. 그죠? 야, 예,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가 보세요. 어, 6,000원이. 어, 선생님. 이거 이상한데요? 얘는 12,000원이고 무슨 25,000원 뭐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이거 지금 거래래요? 이게 6,800원이요. 이거 뭐 괴리가 안 맞는데, 어, 그러니까. 요게 비밀은요, 주봉에 있어요. 주봉에 있는데, 이 주봉에 대한 비밀은요, 언제 알려드린다고요? 이번 주 12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입니다. 보시면, 이 정도까지의 비밀은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하면요, 좀 틀어지겠죠. 그죠? 자, 실제적인 BPS, 실제적인 목표가는 주봉에서 나온다. 예, 2차적으로 거르는 거죠. 그죠? 예, 장부에서 확인하고, 예, 이렇게 거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매수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로 여기 VI 발동이라고 그러죠. 10%를 갖다 때리죠. 그러고서 예, 녹색 화살표는 3.5 오버슈팅을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붕 떠버리죠. 여기 좀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거 매도예요. 매수해서 추가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하고 쭉 올려서 정적, 그죠? VI 발동 때리고 그 다음에 붕 떠서 매도 치고 나는 일단 스톱. 여기서는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이 종목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퍼센트는 7%. 오케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 이후에. 이후에 그냥 꺾어져 버리죠. 거래량 없이. 놀랍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술은 누가 부리는 거예요? 주관사. 주관사는 뭐라고 그래? 세력. 이걸 누구라고 그래? 그들. 얘가 누구요? 이 친구는 알겠지. 남아토건.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진행해서 이후에 두 가지를 비교하자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갔을 때 매도하고 나서 이미 꺾어지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 남아토건 화면을 보면서 저는 이만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왜? 시간이
한 시간이 훌쩍 다 지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주식 쉬워요. 주식은 이해만 하면 쉽습니다. 저는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 가지고요, 또 힘차게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이데일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